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목대가 생긴 후에 외목대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요번에는 어린 잎 가지, 이거 적심해서 삭목한 거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적심해서 이렇게 삭목한 아이들이 요렇게 컸어요. 요렇게 이제 어린 잎부터 외목대로 만드는 법을 한번 오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요런 상태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계속 여기 옥상에서 이제 물을 주고 여기 약간 반 그늘을 해서 요거 키운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외목대로 요렇게 됐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요렇게 이제 쭉쭉 자라거든요. 그럴 때는 이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빼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밑에부터 이렇게 잎을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잎을 따주고 이거는 이제 옆에다 심을 거고 잎을 밑에부터 이렇게 따주고 여기 위에 큰잎 있잖아요. 요것도 따주세요.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따줍니다. 요거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뿌리가 좀 굉장히 깊게 내렸잖아요. 이런 거좀 잘라주고, 이걸 다시 심어줍니다. 뿌리 내린 거좀 심어주고, 여기 옆에 난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떼어줘요. 떼어주고, 처음부터 이제 애목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개의 잎만 남기고, 이렇게 일단 이런 거다 띄워주고 일단 저기다가 요거를 심어줍니다. 여기다가 심어줘요. 일단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심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애목대 하나가 생겼고요. 여기서 또 하나 뽑아줘요. 커다란 거, 제일 커다란 거.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밑에부터 이렇게 잎을 쭉쭉 띄워줬어요. 띄워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애목대로 거의 자란 상태인데, 여기도 밑에 이거를 좀 띄워주고, 여기도 띄워주고, 요거 남은 거는 또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또 심어주세요. 이런 상태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요거는 잎을 떼어주세요. 큰잎을 다 떼어주세요. 떼어주고 일단 요렇게 이제 심은 상태에서 이것도 자라나면서 또 여기를 밑에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요것도 여기다 심어줍니다. 심어주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제일 큰거 한번 여기서 띄워줍니다. 뽑으면 이렇게 이제 흙이 나오잖아요. 흙을 좀 털어주고 흙을 털어주면 이런 상태인데 여기 밑에를 다 띄워줘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클때 조금씩 띄워줘도 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는 저 안에 있어갖고 못 띄워줬거든요. 다 띄워주고 여기 밑에까지 다 띄워줍니다. 큰잎도 띄워주고 오늘 요 밑에를 너무 많이 띈것 같아서 나도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또 다른 거 크죠? 요거 뽑아서 이제 애목대로 이렇게 똑바로 자라난 거 그런 아이 그리고 큰잎 띄워주고요. 띄워주고, 띄워주고. 큰잎은 다 띄워줘요. 이제 어린잎을 이제 애목대로 만드는 거죠. 밑에 흙을 다 털어내고, 이제 이렇게 뿌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다 또 심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목대로 이렇게 세 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생겼어요. 하나, 여기 아이들을 다 외목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과일을 좀 씻어가지고 소독을 시켜주세요. 소독을 시켜서 이제 이거를 여기 잎 있잖아요. 잎.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글다글 애들이 나와요. 여기도 잘라줍니다. 가운데 잎을 잘라줍니다. 여기도 가운데 잎을 잘라줍니다. 여기 옛날에 해줬던 아이들도 자주자주 여기 생장점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고 합니다. 요거를 뽑아줘요. 요걸 또 뽑아줘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처럼. 네.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다 이제 다듬어가지고 다듬어줘요. 배를 다. 큰 잎들 다 띄워주고. 네, 이렇게 다듬어. 큰 잎한테 이제 영양이 가니까 이거 다 띄워주고 조그만 애들만 남겨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싹 훑어주고 칼로 뿌리 정리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또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하나를 뽑아서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네, 심어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로 심어 다시 다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목대로 다 심어 놨거든요. 요거를 또 수시로 다듬어 줘야 합니다. 여기도 지금 요거는 이제 좀 다듬어 줘서 몇 개씩 나온 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커다란 상태에서 요거 있잖아요. 여기 생장점 여기를 잘라 주세요. 여기서 또 이런 아이들이 조그만 게 나옵니다. 몇 개씩 생장점 잘라주세요. 또 이쪽에도 생장점 또 잘라줍니다. 몇 개 나오라고 또 잘라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린 잎부터 이제 목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어린 잎부터 밑에를 가지를 이렇게 잎들을 다 잘라줘 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방법, 네, 외목대로 키우는 방법 알아봤어요.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모주에서 목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잘라 가지고 삽목해서 이제 이렇게 외목대로 지금 자라가는 과정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수시로 여기 가운데를 계속 잘라줘야 풍성하게 아주 장미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토피어리를 만들어 가면서 네,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예쁘죠? 네. 이것도 이제 계속 잘라줘 가지고 여기가 생장점이 조금 이제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토피어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조금 전에 이제 생장점을 잘라줬잖아요. 여기 다 잘라져 갖고 여기서 이제 또 풍성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토피어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네, 제가 요게 2,000원짜리 장미 허브를 데려와서 이렇게 장미 허브 부자가 되었답니다. 네, 또 이렇게 그냥 장미 허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외목대로 수십 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또 1년 후에는 수십 개의 애목대로 된 장미 허브가 탄생할 것입니다. 수시로 제가 커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어린 잎부터 장미 허브 애목대로 형성해 가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